네, 이번에는 미드 이블린을 해볼 건데, 이블린이 보통 정글로 가지만, 네, 미드로 가는 이유가 룸랩 때 위장 효과를 얻으니까 루밍이나 그런 걸로 이제 다른 라인을 지원해주면 더 게임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미드 루션이네. 아. 어, 괜찮은데? 어. 어? 오호! 이번에 괜찮은데? 루시안이 처음 하는 건가? 원래 이렇게 쉽지 않은데? 일단은 룸랩 때 위장이 생기니까 최대한 빨리 룸랩 찍고 농인 같은 거나 소규모 싸움 할 때 빨리 합류해주는 걸로. 오, 아파. 아, 실전건데 왜 저래. 어? 아, 패시브가 이렇게 발동이 되는구나. 저 이제 6렙이 됐으니 로밍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자 로밍을 와서 힐을 따낸다 하면 대박이네. 아, 왜 안 해? 나이스! 안 돼! 안 돼! 됐죠. 어우, 살았다. 오. 오! 내가 실수였네, 이거. 아, 잘못 썼네. 아, 이걸 그래도 더블 킬 깠는데 이런 느낌은 아닌데. 아, 어, 쓸 거리네. 오! 이게 안 돼? 뭔가 제대로 한 것 같긴 한데? 모르고 잘못 이동했어. 나이스! 어, 이거 좋은데? 이렇게 하면 되구나. 궁 있을 때 안전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. 아, 이걸 원했는데 딱 그림이 나왔네. 아, 이렇게 하지 마.
우리 팀이 도와줬네. 와, 게임 끝난다. 아, 끝났다. 아, 그래도 잘 끝났네요. 네, 제가 미드 이블린을 해봤는데 제가 이블린을 잘 안 해보기도 했고 실력이 워낙 형편이 없어서 별로인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 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약간 6렙 이후에 쓰는 누누 같은 느낌? 누누도 약간 로밍형으로 많이 다니니까 좀 정글 이블린을 많이 해보셨거나 로밍 잘 다니는 미드를 잘 하시면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이바이.